16세기 일본.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하고 최고 권력자에 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향한 거대한 야욕을 드러냈고, 이는 결국 1592년 끔찍했던 7년의 전쟁,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백성들과 시민의 힘으로 똘똘 뭉친 조선은 고통스러운 전쟁 끝에 왜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죠. 특히 바다에선 그 어떤 패배도 허락치 않고 쉼없이 왜를 몰아낸 성웅이 있었으니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에서 장군께서는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시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하지만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임진왜란 이후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룬 국산 게임 임진록2 플러스 조선의 반격 스토리 한눈에 보기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1600년 일본 열도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뉜 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관백으로 옹위하려는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과 자신만의 막부를 개창하려는 막강한 제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바로 그들이었죠.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은 임진왜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무려 10만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군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미츠나리는 새로운 계획을 떠올리게 되니 그것은 바로 조선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죠. 미츠나리는 조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재침이라 생각했고 도쿠가와를 지금 함께 막지 않는다면 제2의 임진왜란이 발발할 것이라며 조선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에 그의 장수 중 하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밀리에 조선에 파견하게 되죠. 쏘지 마시오! 우린 일본의 사신으로 양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왔소! 종묘 사직과 만백성의 원수인 외적이 어째서 조선 땅을 다시 밟았느냐? 태합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하가 승하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0만 대군으로 일본의 정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어. 너희들의 내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지 않소, 장군. 그는 임진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 휘하의 병력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그런 그가 일본 정권을 손에 쥔다면 조선은 또다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오. 결국 고니시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김시민은 도쿠가와가 보낸 자객들을 처치하며 고니시를 한양으로 호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서군에서 조선의 원군을 청했다는 사실을 접한 도쿠가와 역시 새로운 동맹을 찾게 되니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편에서 함께 싸웠던 명이었죠. 만약 조선이 서군을 도와 일본의 패권을 쥐게 되면 조선은 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 될 것이므로 이를 명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쿠가와는 군사를 몰아 항구가 있는 고베로 진격, 미츠나리의 병사들을 격퇴한 끝에 항구를 점령한 뒤 자신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명의 사신으로 보내게 되죠. 이후 도쿠가와는 고베를 탈환하고자 나선 미츠나리의 서군을 막아낸 뒤 미츠나리의 본진과도 같은 오사카를 향해 진격하지만 오히려 미츠나리는 천혜의 방비를 자랑하는 오사카성에서 도쿠가와를 격퇴. 그렇게 동군과 서군의 전투는 전선을 유지한 채 양측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일본의 내전에 발을 들이는 군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조선군이었죠. 임진란 이후 큰 교훈을 얻은 조선은 일본의 상황을 주시했고 이미 도쿠가와의 10만 대군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미리 손 써두지 않는다면 훗날 또 다른 재앙이 조선에 닥칠 거라 판단했고 이에 노량해전에서 생존한 이순신과 서해 유성룡을 중심으로 정예병을 훈련시키고 중무기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등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해 나갔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선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죠.
미츠나리의 요청으로 일본으로 진격할 명분도 실리도 얻게 된 조선군은 그대로 도쿠가와군이 장악하고 있는 쓰시마로 진격. 폭마열도를 이용한 화공과 강력한 수군을 이용해 쓰시마를 정벌하는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조선군과 마찬가지로 제3의 세력이 일본에 도착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송응창과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였죠. 이에 이여송은 만주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넓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조선과의 의리까지 저버리며 남쪽 오랑캐들의 전쟁에 참여하려는 송응창의 의도에 의문을 품지만 오히려 송응창은 조선의 복수도 돕고 국익을 챙기는 일이라며 걱정 말라 그를 다독입니다. 다른 속마음이 있는 듯 보였던 송응창은 놀랍게도 오히려 도쿠가와의 영지인 나가사키를 공격했고 명동맹군을 기대했던 도쿠가와군은 손쉽게 쓰러집니다. 이후에도 명은 주적을 이용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곳곳에서 펼치면서 도쿠가와의 영지인 후쿠오카까지 연달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원정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지만 조선군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게타 큐슈성 공략부터는 명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할 것이오. 명이 참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선을 도운 후 우리가 일본 정벌에 성공하면 생색을 내고 전후 처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임진년에 우리를 위해 원병을 보내준 명의 제의를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오. 명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게타 큐슈를 점령하여 대조선군의 기계를 보여줍시다. 명의 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력한 화력으로 기타 규슈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는 조선군. 이어 조선군은 유성룡이 이끄는 수군을 파견해 명군과 협공하여 히로시마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는 등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정벌 대상은 일본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도쿠가와의 본거지인 교토와 코앞에 닿은 지역 고베였죠. 하지만 힘을 합쳐 공격해도 모자를 파내 명군은 오히려 남부섬에 위치한 도쿠시마와 코치를 우선 점령해 병참기지로 삼은 뒤 조선군이 고베를 먼저 공략하고 있으면 후방을 지원하겠다 말합니다. 명군의 움직임이 수상쩍었지만 도쿠가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줄 수 없었던 조선군은 명군에게 후방 지원과 보급을 맡긴 뒤 김시민 장군이 직접 정예부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진기지를 세우는 데 성공했고 이윽고 도착한 본대와 힘을 합쳐 가까스로 고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제 명의 지원군만 와주면 단숨에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네, 어째서 명군은 오지 않는 것이지? 후방에 적의 지원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일단 군사를 뒤로 물립시다. 차, 여기까지 와서 후퇴해야 하나? 분하지만 철군합시다. 명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진 그렇게 고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군. 하지만 같은 시각 오히려 명은 후방 지원을 보내기보다 다른 도쿠가와의 영지를 공격하는 데 주력. 코치, 도쿠시마, 그리고 내륙 진출을 위한 와카야마까지 정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전선이 길어지면서 군량 부족을 겪던 조선군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도쿠가와의 본진인 교토를 빠르게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규모도 크고 군량이 충분한 교토의 별성을 공격하기로 한 조선군은 정예 부대를 꾸려 적들의 관측소를 파괴해 도쿠가와군의 눈을 가린 뒤 빠르게 별성을 급습, 군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히로시마에서 명군을 돕던 유성룡이 도착하자 수로를 이용해 적의 후방으로 진입, 적의 식량기지를 빼앗는 데 성공했고 결국 보급이 끊겨 우왕좌왕하던 교토의 병사들은 조선군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전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드디어 교토성을 함락했다. 야! 장군! 장군! 아니 고니시 장군 아니시오? 대체 어찌된 일이오? 큰일입니다. 명이 우리를 배반하고 도쿠가와와 함께 오사카를 치고 있습니다. 어서 지원병을 보내주십시오. 무엇이? 이럴 수가. 명이 우리를 배반하다니. 속히 지원병을 가. 고니시 장군, 정신 차리시오. 모든 장군들에게 철군령을 전하라. 당장 오사카로 진군한다. 어렵게 차지한 교토를 버리고 가야만 하다니.
이 무슨 운명인가? 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오. 아군 진영인 코치 도쿠시마 나카야마를 쳐서 조선을 기만한 작전을 주요했소. 덕분에 조선과 미치나리 진영은 명이 자신들의 편인 줄 굳게 믿고 있어. 아니 이럴 수가. 그렇다면 여태껏 도쿠가와의 진영을 공격했던 것은 조선과 미치나리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단 말입니까? 이런 장군들에게 미리 말을 하잖아 미안하게 되었소. 그러나 이런 도쿠가와의 미략을 나고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천자의 어명이 계셨어. 이 여성 제도 와카야마에서 나고야로 은밀히 이동할 테이니 도쿠가와 측은 나고야 성 북쪽의 진을 치라고 전하도록 하시오. 전명! 당장 전령을 파견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명의 배신. 나가사키부터 와카야마까지 수많은 도쿠가와의 성들이 명에게 쉽게 함락되었던 것은 모두 조선군과 미츠나리의 서군을 속이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선 도쿠가와의 동군이 남쪽에선 수많은 명군이 진격해오자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미츠나리는 나고야를 허망하게 잃고 말았고 그렇게 다급히 고니시를 보내 조선군에게 알렸던 것이죠. 나고야를 점령한 명과 동군의 연합군은 그렇게 미츠나리의 본진 오사카로 진격했고 오사카 주변 땅을 모두 점령한 채 미츠나리의 멸망을 향한 최후의 칼을 닦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미츠나리의 본진. 그때 유일한 희망이 도착하게 되니 그것은 조선군이 본대에 앞서 보낸 정예 부대 김시민 장군의 선봉대였습니다. 명군은 오사카성 동쪽 곡창지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진지가 완성된다면 오사카성의 함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 그때 김시민 장군은 자신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명의 진지를 파괴하겠다 말하고 미츠나리는 그런 조선 장수의 기계에 감탄하며 도쿠가와의 부대를 교란시키며 시간을 끕니다. 그렇게 한때 동맹이었던 명군과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전투 끝에 김시민은 적의 진지에 도착하지만 이곳에서 쓰러지다니 마지막 본영은 내 목숨으로 부수겠다. 이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시민 장군의 희생으로 무너진 명의 진지. 이어 미츠나리는 군대를 이끌고 혼란에 빠진 도쿠가와군을 몰아냈고 간신히 조선의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본대가 도착한 시점에도 이미 적군을 사방이 둘러싸인 채 공격을 받고 있는 오사카성. 이에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조선의 장수들은 명과 동군의 병사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갔고 새끼를 통해 오사카성으로 진입하는데 여기 조선군의 본대가 도착했다! 송웅창과 도쿠가와는 물러가라! 아니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다니 김시민 장군은 또 살지 모르겠군. 조선의 김시민 장군은 명나라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장렬한 죄를 맞았어. 장군들께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왜씨! 김시민 장군이 천사였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의 천운인 모양이오. 뒤를 잘 부탁하오. 한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자가 그런 나약한 말을 하더니 조금 더 힘을 내시오. 약한 소리를 내뱉는 미츠나리를 다그치고 다급히 수성전을 준비하는 이순신의 조선군. 조선의 뛰어난 기술력의 결정체인 신기전과 대장군포 등으로 성벽의 방어를 강화한 조선군은 끝도 없이 몰려드는 명과 동군의 병사들을 성벽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맹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길어지면서 결국 이를 부탁하오! 이런 미츠나리가 전사하다니 정군 진격하라! 내가 선봉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승기는 우리에게 있다! 총공격이다! 이제 동군을 도와! 조선군과 미츠나리군을 물리쳐야 한다! 정군 진격! 조선군의 화력 앞에 점차 그 수가 줄어드는 명과 동군의 병사들. 이에 이순신은 직접 정예 병력을 꾸려 성문을 열고 나아갔고 방어가 허술해진 그들의 전투기지들을 차례대로 급습. 오히려 성문을 향해 진격하던 적의 병사들을 갈 곳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안과 밖으로 공격을 받으며 수세에 몰린 명과 도쿠가와의 병사들은 물러나고 결국 오사카성 전투의 승리자는 바로 조선이 되었죠. 그렇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또다시 다른 나라의 국력을 소진한 명은 1644년 이자성의 난과 청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침략과 전쟁의 야망으로 불타올랐던 일본은 결국 조선에 굴복해 사과했으며 전승국인 조선은 승리의 대가로 쓰시마와 오키나와를 할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37년까지 그 땅을 점유하던 조선은 이후 병자호란 때 청에 굴복하면서 조선이 강성해지길 원치 않는 청의 압력으로 결국 이 지역을 일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임과 동시에 끝맛이 좋지 않은 엔딩이긴 하지만 언제나 적에 대해 알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언제나 적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끝나는 임진록 2 플러스 조선의 반격.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기에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힘을 모아 반격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